기억이 나시는지? 아, 뭐 때 생생히 나고요. 2006년도 때도 미국에게도 전력이 뒤졌었고 이치로 선수가 나왔던 또 일본 대표팀에게도 뒤졌지만 저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국가대표 야구에서 항상 8회가 되면 지고 있더라도 누군가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았고 이 남은 이닝이 2회 2이닝밖에 없다는 거 선수들이 잘 알기 때문에 악착같이 포기하지 않고 잘 했는 게 결과가 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날지 모르겠지만 선수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만약 지고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기고 있더라도 방심하지 않는 그런 플레이를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타자들에게 조언해 주시는 분이 일본 투수들이 실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많이 오지 않는 실투가 하나 왔을 때 그 하나를 놓치지 않고 좋은 타구를 날려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땅볼보다는 아무래도 플라이볼이 좀 유리하고요. 투수들은 높은 볼보다는 좀 낮은 볼 위주로 상대를 해서 조금 인조잔디기 때문에 그런 불규칙 바운드도 없기 때문에 땅볼을 많이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수 입장에서는. 반대로 타자 입장에서는 각도를 좀 올려서 한 방 그런 타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네. 약속의 8회는 또 어떤 글쎄요. 약속의 8회까지 안 왔으면 좋겠네요. 빨리 초반에 점수를 좀 많이 내서 경기를 보시는 국민들도 좀 편하게 야구 팬들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구라는 스포츠가 의외성이 많은 스포츠고 또 우리나라가 일본을 상대로는 전력 면에서 열세했을 때도 좋은 경기력을 펼쳤습니다. 그런 선배들의 좋은 전통을 이어받아서 모두들이 힘들다고 하는 그 한일전 승리를 꼭 도쿄댐에서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